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에 날짜 1번 예제를 클릭하시고요. B1셀에 오늘의 날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B1셀에 커서를 두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 함수가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today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날짜를 날짜 서식으로 표시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 today 함수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이 실습하시는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날짜와 시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now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now 선택하시고, 안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날짜와 날짜 및 시간을 이용해서요. 연도만을 추출하겠다. 아니면 월만 추출하겠다. 그래서 그 추출한 값을 가지고 뭐 조건을 주시기도 하고 계산에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도를 추출하고자 합니다라고 한다면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2열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YEAR 선택하시고요. B2셀에 있는 날짜 및 시간을 활용해서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B2셀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오늘 날짜에서 연도가 추출이 됩니다. 실습하는 컴퓨터, 오늘 여러분이 작업하는 날짜마다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으실 겁니다. 월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MONTH, month 함수 선택하시고 B2셀 선택하고 확인. 일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데이를 선택하시고요. B2셀을 선택하고 확인. 시간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아워 함수 선택하시고요. B2셀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분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미니츠 함수 선택하시고요. B2셀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초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SECOND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죠. B2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이제 B11셀은 위에서 구해놓으셨던 연도, 월, 일을 가지고요. 날짜 형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시간은요. 시, 분, 초를 구해놓으신 걸 가지고요.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B11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연도는 우리가 미리 구해놨던 B5셀의 연도를 가지고, 월은 B6셀에 구해놨던 월을 가지고, 일은 B7셀에 구해놨던 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시, 분, 초를 구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time, time를 선택하시고요. hour, 시, 그다음 분, 초에 해당한 각각 B8, B9, B10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간을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일인데요. 요일을 숫자로 우선 구해가지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추즈나 다른 함수를 가지고 요일을 표시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weekday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의 요일을 하나의 일련번호 숫자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그 다음 weekday라는 weekday를 선택하시고요. 날짜가 필요합니다. 날짜는 B2셀을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아래쪽에 return type이 있습니다. return type에 오시면 1, 2, 3이 넣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을 넣게 되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이 숫자 1번이 반환되는 거죠. 일요일이 1번, 그다음 월요일이 2번에서 7번까지 번호가 매겨지는 겁니다. 만약에 2를 선택하게 되면 return type에 2를 넣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까지 일요일까지 번호가 매겨지는 거고요. 만약에 리턴 타입을 3번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값이 0부터 반환이 됩니다. 0, 1, 2, 3, 4, 5, 6까지 반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게 되면 1번 유형으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는 월요일이 편합니다. 라시면 리턴 타입에 E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네, 문제에서는 위크데이 함수가 뭐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습을 하는 거라서 리턴 타입은 그냥 생략해서요. 기본적으로 일요일부터 값을 번호를 매기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E라고 나오는 거는 일요일이 1번이겠죠? E는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날짜에 일년 번호 예,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일년 번호가 아니라 요일에 해당한 번호를 매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업하셨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날짜 2번 예제입니다. 날짜 2번 예제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은 없는데요. 함수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제가 임의로 어떤 함수입니다라고 예제를 좀 구성해 봤고요.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일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요. 구입 품목 입력되어 있고요. 가격이 있습니다. 결제일 첫 번째에다가는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구해가지고 D4부터 D9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커서를 D4셀에 갖다 놓으시고 이 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함수에 대한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D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이 데이트 다섯 번째 있습니다.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 수를 나타내는 날짜 일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 클릭 한번 합니다. 스타트 데이트는 내가 구입 날짜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몇 개월이 경과하냐면 3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이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5월 1일날 구입한 있는데 3개월이 경과하면 8월 1일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네, 나머지 데이터들도 3개월이 경과한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달에 말일을 구해가지고 결제일 2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까처럼 이 데이트처럼 구입일 날짜 넣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경과한 날짜, 실제 날짜가 표시가 되는데 결제일 2번은 3개월이 경과한 말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 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이후 먼스입니다. 지정된 달수 이전이나 이후 달의 마지막 날의 날짜 일년 번호를 반환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사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A4셀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3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말일을 표시하겠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5월 1일에 3개월이 경과했으니까 8월이고요. 말일 날짜를 표시해서 8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일에 평일 배송 기간이 경과한 배송 기간은 B13부터 B17에 입력되어 있고요. 경과한 날짜를 배송 예정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C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WORKDAY입니다.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평일 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터, 주문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배송 기간이겠죠. 배송 기간이 B13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이에 특정 휴일이 있다면 특정 휴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기본 시작과 기간만 넣어주면 평일 날짜로 계산해서 경과한 날짜가 언제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일날 주문했는데 3일 지난 날짜, 예정일이 10월, 아니, 10월 9일날 주문했는데 3일이 경과한 날짜, 10월 12일 정도에 배송이 될것 같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날짜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중간에 날짜가 좀 많이 경과했는데요. 주말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10월 20일의 데이터에서 10월 24일, 이틀 지나야 되는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네,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표3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대출일과 상환일 사이에 날짜 수를 1년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가지고 대출 기간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2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ER FRAC란 함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사이에 날짜 수가 1년 중 차지하는 비율을 반환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 한번 클릭하신 다음 시작 날짜는 대출일 A21세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엔드 데이트는 상한일 B21세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칸에 갖다 놨더니 날짜 계산 기준입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잠깐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왼쪽에요. 도움말 창을 한번 클릭해 보면 화면에 도움말 창을 띄울 수가 있고요.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인수가 세 번째 인수가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날짜 생략하면 1번이 들어가 생략하면 0 또는 생략하면 첫 번째 360을 기준으로 30을 날짜 기준을 합니다. 그 다음 1, 2, 3, 4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에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날짜 계산 기준은 이렇게 하시오라고 되어 제시를 할 거고요. 만약에 제시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예제 실습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365일 기준으로 실제 날짜를 계산하겠습니다라고 3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아마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날짜 계산 기준 값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말 창은 닫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대출 기간이 100%로 구해진다면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요. 내가 실습한 게 맞게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날짜 시간 함수 살펴보셨습니다.